이리저리 바빠져요. 고춧가루 장만하고 잘 보관하고 참깨들게도 사야 하고 기름 짜러 방앗간도 가야 해요. 전에는 대충 사 먹었는데 요즘은 직접 해야 안심이 돼서요. 좀 신용이 간다 싶으면 가격이 비싸요. 참들기름과 고춧가루 많이 쓰는 참웅수네. 이런 가격으로 참기름과 들기름 사 먹으면 망해요. 구매한 참깨와 들깨를 짊어지고 양이들 자고 있을 때 갔다 와야죠. 어디가? 우리 일어났는데? 그래도 못 본 척 외출합니다. 아침 7시에 출발했어요. 7시 반부터 영업하니 1등 넉넉하겠죠? 라는 건 착각이었네요. 새벽잠 없으신 할머니들을 이길 방법은 없네요. 아내는 할머님들, 아주머님들이 줄을 쫙. 나 1등일 거란 착각에서 깨는 순간 손에 딱 번호표는 무려 9번입니다. 방앗간 9번은 은행 9번이랑 틀려요. 한 번호당 15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죠. 세상은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는 걸 새삼 깨닫는 아침이에요. 참기름은 9번, 들기름은 생들기름이라 1번. 갈 길이 머네요. 그래도 끝까지 봐주세요. 앞에 줄 서 있는 소쿠리 보이시죠? 그 앞에 신기한 기계로 씻으면 돌도 다 걸러준다네요. 이 스테인리스 기계가 바로 참웅수에 참들기름을 짜줄 기계입니다. 믿음직스럽네요. 할머니들께서는 집에서 빈 페트병이나 빈 소주병을 싸들고 오시는데 참웅수는 소주를 안 마시는 관계로 기계 옆에 쌓인 공병에 넣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. 몇천 원 정도 추가돼요. 하지만 내년에는 재활용할 병을 가지고 올까 봐요. 구매한 병은 집에서 다시 쓰지는 않으니까요. 빨간 기계에서 나오는 고춧가루를 보니 제가 다 부자 된 것 같네요. 제 것도 아니지만 요즘 고춧가루가 비싸다 보니 남의 것에도 배부르다는. 작년에는 아는 분께 마른 고추를 사서 살짝 더 말리면 좋다 해서 창판에 반나절 말려왔는데 고춧가루 빻으시는 사장님이 아주 약간 덜 말렸으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빻아 먹어봤는데 제 입맛에 별로였어요. 그래서 이제는 프로의 손에서 마감된 고춧가루를 선호해요. 몸만 고생이지 별 이득이 없었잖아요. 내년에 참웅수 변덕이 어디로 튈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고춧가루를 빻아진 걸로 산다에 한 표. 방앗간 안에 여러 가지 향에 취해버렸어요. 고소한 참깨 들깨 향, 매운 고춧가루 향. 하지만 공기는 안 좋아요. 분쇄하고 뜨겁게 붓고 하니까 가루가 날리고 미세먼지도 있겠죠? 옛날부터 방앗간 부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먼지 마시며 부자 된 거라고 한다면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사실 할머님, 아주머님들 꼼꼼하신 거에 맞춰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제가 있는 동안에도 많은 질문으로 더 바빠지신 사장님을 보고 짠했어요. 한 가지 재미있는 건요, 방앗간에 가면 옆에 계신 손님들이 다 한 가족 같다는 거예요. 처음 만났는데도요, 참웅수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이제는 그 분위기 참 좋아요.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이렇게 힘들게 줄 서서 참기름을 짜고 반찬을 해주셨다는 생각을 하니 돌아가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지네요. 할머니 김치랑 반찬 최고로 맛있었는데 수다를 떨다 보니 참웅수 기름이 잘 나오고 있네요. 이제 병에 주입하면 끝! 자, 이제 집에 와서 할 일이 남았어요. 참기름도 보관을 잘해야 하지만 들기름은 보관을 정말 잘해야 산화되지 않고 신선한 기름을 먹을 수 있어요.
일단 택배 상자로 받은 스티로폼 박스에 기름이 든 비닐을 넣고 그 안에 천일염이나 꽃소금을 부어줍니다. 여기서 먼저 소금을 부으면 병이 안 들어가요. 그리고 뚜껑 닫아 보관하면 1년 차에 먹을 수 있어요. 기름까지 냉장 냉동실에 넣을 자리 없으니까요. 항아리면 더 좋겠지만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위에 다른 수납을 하면 좋아요. 참깨 한 마리 6kg에 9병 반과 들깨 한 마리 5kg에 4병 반이 나왔어요. 들깨는 생들기름으로 짜면 양이 많이 줄어요. 깨는 많이 볶아야 기름향이 많이 나오거든요. 총 14병이 나왔으니 한 달에 한 병 정도 할당이 되는데 몇 주일 생각 좀 해보고 한 마리씩 더 짜야 할지도 모르겠어요. 작년에 이렇게 짜고 모자랐거든요. 이렇게 참들기름은 끝났고요. 이번에 구매한 고춧가루를 한번 소개할게요. 보통은 한 해에 한 곳에 고춧가루만 얻게 되거나 구매하잖아요. 자몽스가 이번에 맛먹고 몇 가지 준비해서 비교해봤어요. 고춧가루 맛이 김치나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맛이 다 다르잖아요. 하얀 종지에 세 가지 고춧가루를 담았어요. 좌측 이태양초는 태양에 건조한 것, 가운데리 태양초도 태양 건조고요. 맨 우측에 리 저온 건조는 고추 건조기에서 말린 화건초예요. 결국 이태양초과 한 개와 리태양초과 두 종류를 비교한 거죠. 두 곳 다 인터넷 직거래에서 유명한 고춧가루예요. 색감은 역시 기계에 말린 게 안 예쁘고요. 좌측의 이태양초는 색이 살짝 연한 게 고추씨가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. 중간에 리태양초는 진빨강색으로 정말 진한 색이에요. 이 세 가지를 물에 타서 자몽스 세 명이 마셔봤지요. 정말 맛이 다 달랐어요. 이래서 고춧가루 중요하구나 했습니다. 그 중에 가운데 거는 정말 정말 맛난 고춧가루 맛이었어요. 이 고춧가루가 정년 깨끗하게 세척되고 국내산 고추 100%로 만들어진 고춧가루라면 자몽스는 평생 이 고춧가루만 사 먹고 싶네요. 진위 여부는 판매자만 아시겠지만요. 오늘 고춧가루 비교로 많은 걸 얻었어요. 맛이 많이 다르다는 거, 국산 고춧가루 100%인 걸로 잘 구매하고 맛도 좋은 걸로 사야 음식이 달라진다는 거, 한국에서 살림을 한다는 것, 정말 부지런해야 한다는 걸 또 한 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